지금 봤을 때는 이제 여기 공부 이제 약간의 그 스터디 룸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 이 친구들한테는 뭐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한 중학생, 대학생 갔을 때는 이제 옆에가 이제 방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여기를 막아가지고 예. 각방을 줄 수 있게끔. 아, 그래요. 예. 여기가 그러면 아 케빈하고 제피 방이군요. 네. 예. 남자아이 둘이 사용하기엔 침대가 좁아 보인다고요? 짜잔! 아래쪽에 또 하나의 침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4층에도 등장한 이곳. 네 분 자리시네요? 예. 그러고 보니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화장실이 있었네요. 화장실 위치들이 계단을 좀 피해서 만들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달라요? 예, 다 다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네 명이서 살 건데 글쎄 뭐 화장실 네 개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홉 평이기 때문에 네. 화장실을 좀 없애고 뭐 공간을 좀 넓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아까 쯤에 여기를 나중에 애들 각방 줄 수 있게끔 네. 만들고 여기도 또 화장실을 없애고 네. 뭐 테이블을 놓는다든지 네. 그렇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용도실이나 애들 네. 옷방 만들어도 되고. 맞습니다. 결혼 후 서울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던 부부. 아이들을 위해 주택으로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 이유로 망설이던 중 운명처럼 지금의 집을 발견했다는데요. 부동산을 다니다 보면은 이상한 집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처리하기 힘든 집들 안 나가요 집에.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찾다 보니까 원래 시세보다는 좀 낮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꿈꿔오던 예를 들어서 1층 부분에다가 뭐 바이크를 넣는다든지 예. 뭐 애들하고 같은 뭐 마당이 필요한다든지 예.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부동산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 집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건축주를 만나서 한 1년 가까이 쫄랐어요. 가격을 계속 만날 때마다 한 10번 가까이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씩 이제 깎아 내려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고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제가 살고 싶던 그런 집을 하나하나 이제 꾸며간 거죠. 그럼 지금 거의 뭐